안녕하세요. 저는 오디션 반 18살 이지영입니다. 제가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제 일상을 한번 재밌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 지금부터 보컬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습할 보컬 곡은 바로 로즈입니다. I say run away, just run away. 다가오지 마. 초콜릿을 받았다. 과연 누구한테 받은 것일까? That's me, that's me. 내가 사줄지 로니. 맛있게 먹어야지. 냠. 헤이요. 저희는 지금 플랭크를 할 거예요. 30초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이길지. 이제 집으로 귀가 귀가 와. 우리는 오디션 반 예쁜이들 브이 이거 안 넣어주시면 안 돼요. 꼭 넣어주세요. 에이 꼭 안녕하세요. 저희 지영이 언니는요 노래할 때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해서 너무 감미롭고요. 아 그리고 또 인형 같은 얼굴과 또 인형 같은 몸매. 오 마이 갓. 지영이 언니 많이 사랑해 주세요. I love you. I love you. 저는 지금 가제를 할 거예요. 팝송 카페에서 1절부터 마지막까지 부르는 게 가제인데 하기 위해서 프린트물을 뽑아왔어요. 도훈이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지도 적을 거예요. 이건 제 일지예요. 완전 귀엽죠? 제가 스티커 하나하나 붙였어요. 짜잔. 이게 제 일지예요. 그럼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미션 클래스 보컬 과제를 할 거예요.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이라고 해요. 네, 요즘에 낯가리잖아요. 정말인가? 지금은 미션 클래스 시간. 저희는 과제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저희는 지금 이제 미션 클래스 하면서 과제가 주어졌는데요. 1시간 만에 팝송을 해가지고 팀원끼리 부르는 거예요. 이 노래를 선택했어요. 짜잔. 그 마이 유 시술 여기 두 부분 있잖아. 이건 다 같이. 혜승이에게 지영이랑 꿈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학원에서 연습량 약간 탑3 안에 드는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하고 랩도 잘해요. 아 감사합니다. 자 민성이에게 지영이랑 춤을 되게 잘 추고요. 노래도 되게 잘하고요. 항상 밝고요.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파이브 대표 아이돌입니다. 동현에게 지영이 누나랑 완벽 굿. 오늘도 저희는 열심히 연습하고 집으로 갑니다. 와! 바이바이. 저희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준비 중이에요. 준비 중. 보세요.
언니 내가 진짜 물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다섯 살 효정이? 효정이 다섯 명. 아, 여러분 제 이름이 김효정입니다. 아, 저는 다섯 명 효정이라고 그러겠어요. 왜요? 아, 다섯 살 효정이는 아마 날라린 게 아, 정확해요. 언니. 저는 다섯 살 정말 활발했습니다. 네, 저도 지금 지영이 언니 다섯 명이 좋아요. 뭐? 우리 쌍둥이 파이브 뮤직 앤 댄스. 파이브 뮤직 앤 댄스. 다들 연예인이 되고 싶다고요? 그럼 파이브 뮤직 앤 댄스로 오세요. 일로와. 컴컴. 정말 잘생겼는데 자신 있는데. 손을 잡아요. 자이냐 지금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그동안 저의 브이로그, 저의 일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러면.